자, 이렇게 해서 물에 예. 잘 개어줍니다. 이게 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예. 풀어주도록 꿀이 할게요. 들어가면 좀 달달한 맛도 좀날것 예, 같고요. 그런데 또 설탕 넣은 거랑 틀리게 달콤함을 주지만 우리 몸에 네. 해롭진 않죠. 그쵸? 아, 그렇죠. 네. 단맛도 나면서 네. 천연이죠, 또. 꿀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봤어요. 예. 개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어주면은 잘 네. 풀어지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고기를 우선 네. 구워야 되니까 이거 좀 네. 풀어주고 제가 풀고 계실래요? 제가 있을게요. 네. 고기 구울 팬에 네. 불을 좀 켤게요. 자, 불을 좀 달구는 동안 네. 저 이렇게 잘좀 개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오늘 팬에 제가 뚜껑을 준비한 게 네. 치즈가 녹도록 뚜껑을 덮어서 녹일 거예요. 아, 치즈는 뭐 따로 오븐이, 넣는 게 아니라 위에 뿌려주는 네, 오븐이 거니까. 있다면은 네. 여기 끝내고 나서 그라탕 그릇 같은 데서 넣었다가 네. 치즈를 뿌리고 오븐 같은 데다가 살짝 치즈가 녹을 데펴주면 정도만 하면 돼. 되는데 오븐이 다 집에 있는 건 저희 아니잖아요. 집에도 없어요, 오븐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살짝 녹여서 드셔도 네. 네. 되고요. 전자레인지도 예. 괜찮고요. 저는 항상 요리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그럼요. 그 간단하게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위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인용미 씨가 원하는 네. 이 위에서 그냥 끝내도록 네, 할게요. 네. 간단하게. 네. 자, 팬이 달궈졌어요. 네. 자, 기름 살짝 두를게요. 기름 살짝 두르고요. 네. 살짝만 둘러도 돼요. 이제 됐어요. 자, 네. 칼이 잘 네. 자, 개어놨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고기를 구워볼게요. 자, 고기를 굽는데, 오, 맛있는 냄새. 자, 우리가 이제 고기에 콜레스테롤 좀 걱정되잖아요. 예, 걱정되죠. 근데 버섯에는 네.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네. 그래서 그 성분은 고기에 그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을 네. 녹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같이 아. 먹어주면은 네. 콜레스테롤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아. 그래서 왜 고깃집 가면 버섯을 이렇게, 꼭, 꼭 하죠. 예, 그 그게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오. 왜냐면 고깃집에서 고기 드시고 안 좋아지면 안안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오. 건강도 고기랑 버섯은 또 이렇게 찰떡궁합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고기는 산성식품이래요. 네네. 근데 채소는 알칼리니까 또 네. 같이 먹어주면은 몸에 중화가 돼서 또 좋고요. 예. 자. 뭐 고기만도 사실은 뭐 저는 너무 좋아하고 네. 맛있습니다만은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좀 특별한 요리 만들어 보는 거 이거 네. 좋잖아요. 네. 어머. 야, 요런 거 저는 진짜 좋아하시죠?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네. 와. 저희 집에는요, 제가 이렇게 네. 해서 불이 한번 딱 하면은 이렇게 해서 네. 박수도 쳐줘요. 저도 네. 박수. 와. 이게 원리가 기름이 약간 튀어서 네. 불이 당겨서 올라와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 같은 거 네. 넣으면은 그 알코올 때문에. 아. 네. 자, 이렇게 고기가 잘 이제, 익었어요. 네. 자, 미듬 정도, 네. 네. 미듬 1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덜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덜어놓고요. 여기 양파를 볶으려면 조금 팬이 좀, 남아있어요. 예, 여기 지저분한 것 같아서 고기 기름을 이렇게, 좀 예. 닦아내고요. 네. 자, 고기 기름을 좀 닦아내서 네. 여기다가 이제 양파하고 버섯을 볶아 넣도록 할게요. 양파, 네. 예. 버섯을 한번 기름을 살짝 볶아보겠습니다. 두를게요. 자, 양파 자, 넣어주세요. 네. 양파 들어가고요. 버섯도 지금 넣을까요? 아, 버섯은 좀 버섯은, 있다가. 네, 조금 이따 그렇죠? 넣어주고요. 요, 지금, 요 새송이, 아니, 요기 지금 팽이버섯은요, 네. 고기 옆에 그냥 놔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고기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요, 예. 네. 정현 자, 선생님, 요리할 네. 때 양파 볶는 냄새가 그렇게 그래요? 좋아요. 예. 네. 양파 좋아하세요? 양파 저 좋아하죠. 양파 드시면은, 그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고기 많이 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제가 될것 고기 많이 같아요. 먹으려고 양파를 좋아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본능적으로 또. 네. 네. 자, 이제 약간 투명해졌으니까 양송이 자, 이제 버섯 양송이 넣으셔도 버섯 돼요.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볶게 되면은 소금을 약간 넣어주는데 오늘은 카레 간이기 때문에 네, 소금 안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넣었고요. 또 치즈도 들어가죠. 치즈도 네. 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네. 정말 건강식이네요. 건강식이죠. 그래서 네. 소고기 들어가고 염분도 많이 안 들어갔죠. 네. 야채 듬뿍 들어가죠. 거기다가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카레도. 카레가 네.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레 소스를 좀 네. 넣어줘 보도록 지금 할게요. 될까요? 네. 카레 소스 넣어주세요. 들어갑니다. 네. 카레 소스. 네. 카레 소스 들어가고요. 고기도 바로 넣으셔도 아, 돼요.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야, 이거 바로 들어가요. 바로네요. 네. 저 간단한 요리 되게 좋아해요. 아니, 지금 네. 다 넣어주세요. 저희가 뭐 팽이 카레 그냥 버섯까지. 물에 네. 풀어서 벌꿀 조금 넣고요. 네. 그냥 뭐 고깃을 볶고
양파, 송이 볶아서 카레 부어서 네. 그냥 같이 지금 이제 다 부어놨어요. 만약에 집에 사실 때 양송이 네. 버섯 없다 그러면 양파를 네.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양파를 좀 많이 넣으시면 네. 돼요. 네. 오호, 이렇게 간단할 수가. 네. 자, 여기다가 치즈를 뿌려볼까요? 바로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네. 듬뿍. 근데 저는요, 선생님. 네. 치즈가 과연 여기 어울릴까?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요, 네. 드셔보시면은 카레가 되게 부드러울 거예요. 예. 네. 자, 요거는 파슬리카레예요. 예. 네.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녹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거 네.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치즈가 녹아야 돼요. 치즈만 녹으면 다 완성이죠? 근데 한 2분 정도만 되면은. 2분 정도? 네, 그러면 저희가 요거 네. 기다리는 동안에 네. 부추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타지 네. 않도록 불을 약하게 줄일게요. 네. 네. 오, 다 완성됐어요. 냄새는 뭐 진짜 지금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봄이 제철인 부추 갖고 네. 부추김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부추를 한번, 부추가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부추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부추를 한번 좀 썰어 볼까요? 네. 자, 부추김치에 들어가는 요 부추는요, 좀 이렇게 잎이 좀 넓고. 좀 크네요, 좀. 네. 통통한 게 더 좋아요. 아, 네. 부추김치. 네. 너무 야리야리하면 수분이 그래.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아. 한번 반, 너무 네. 길죠? 네. 그래서 절반 정도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자, 저도 한번 네. 좀 썰어볼까요? 네. 같이 썰어볼까요? 네. 쫙 잡아서 네. 절반 정도 크기로 그냥 듬뿍 그냥 그렇죠. 썰겠습니다. 네. 어, 너무 잘 써신다. 네.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썰어보세요. 한번 더, 네. 요거 더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이 네. 저를 조금씩 믿기 시작하세요. 어, 그러네요. 네. 믿음이 팍 가네요. 자, 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저를 믿어주시는 네. 선생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렇게 듬뿍.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액젓을 좀 뿌려놓을게요. 네.